나이가 들면서 기억력 떨어진다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인지력 저하가 치매로 이어진다고 하니까요. 치매 예방해야 되는데요. 상아제약 두뇌팔팔 이거 최고입니다. 홈쇼핑에서 완판된 상품인데요. 홈쇼핑보다도 이번 큐TV에서 파격 할인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전화하세요. 남의 일 아니에요. 인지력 개선부터 하셔야 됩니다. 네, 김영윤 TV의 김영윤 소장 모셨는데요. 이야, 이저 이원석이, 이거 진짜 끝끝내 이거 사고 쳤죠. 사고치고 아주 정치적 발언하고 속이 다 들여다보이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 법대가 아니고 이제 정치학과 나왔죠? 정치학과잖아요. 그래서 서울대 정치학과. 정치학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게 이렇게 발언들 보면서 이거는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도 판단을 하셔야 된다. 지금 민주당에서 검사를 없애서 수사관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고 검찰 자체를 없애서 그냥 기소청으로 만들려고 하고 기능 자체를 없게 이게 이해가 잘안 되시면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냥 사법 체계 자체를 무너뜨려서 그냥 이제 범죄자 속으로 만들겠다라는 건데 그런 거에 대해서 자기 직을 걸고 싸우겠다 이런 말은 안 하고 이제 김건희 여사 최근에 이제 조사를 받으셨어요? 검찰에서 소환 조사를 받았는데 이 부분 가지고 본인에게 보고가 안된 것?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중앙지검으로 부르지 않고 이제 안전가옥에서 이제 조사를 받은 부분, 이 부분에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제 빡 돌아서 인터뷰를 한다는 말이 뭐 희한한 말들을 막 쏟아내더라고요. 요거 한번 보시면 첫 번째 사진에 보시면 가장 왼쪽이 이원석 검찰총장입니다. 정말 정치 많이 했죠. 연탄 옮기고 뭐 단체로 영화 보고. 요런 걸로 자기 이미지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제 무서워. 아니 정말 끝이 저는 무서운 사람이 있어. 만일에 이게 정말 정치로 나가시려고 하면 그 위그훈이 위그석이로 가시는 게 좋을 것 여기서 찜쪄 먹는 사람이야. 어쩌면 그렇게 끼리끼리 같다. 뭉쳤는지.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에는 조금 실패했다. 요거는 아프지만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 한동훈을 법무부 장관으로 진짜 용도 변경 쫙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원석 검찰총장 왔죠. 그 다음에 송경호 본인의 그죠. 이제 후배 넣으면서 이제 검찰도 반쪽이 나 있어요, 지금.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이제 김건희 여사를 소환 조사를 했는데 안전을 생각해서 이제 다른 곳에서 모셨다. 이거 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면서 출근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법불 악의. 저거는 처음에 검찰총장 취임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악의 하면 여러분들, 악의 하면 그 타짜에 나오는. 타짜의 악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법은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부를 하지 않는다. 이게 아따. 법불 악의인데. 그런데 문재인과 이재명의 기소를 그렇게 몸으로 막았다는 썰들이 있는데, 참, 입과 생각과 행동과 다르다.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말씀드렸다. 그러나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이런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이게 말같이 아니 그러면 왜 문재인 수사, 이재명 수사는 왜 여태까지 안 제대로 집어쳐넣질 못했어? 법 앞에 예외 특혜 성역도 없는데 대통령 부인은 그렇게 그냥 난리를 치면서 조사를 하고 왜 문재인은 김정숙은 그리고 이재명은 왜 집어쳐넣지 못하고 문재인은 수사도 안 하고 왜냐하면 여기서 포인트가 있어요. 야 뭔데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이 국민이, 이게 누구 국민이야 이게 누구의 국민인지를 봐야 이게 되는 국민과 약속 이거 거예요. 이 민주당과 약속 어디다가 했나 물어야죠. 이건 국민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과의 약속이다. 또는 이재명을 지지하는 국민들과의 약속이다. 이분이 호남 출신이거든요 혹시 정통으로서. 고향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나?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이 앞과 뒤가 전혀 안 맞아요.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 잠시만. 형사 1부에 재배당됐죠, 김정숙. 왜 조사 안 합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재명, 김혜경 왜 조사 안 합니까? 근데 문재인도
왜 제대로 조사 안 합니까? 이 법은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법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참 궁금하고, 결과적으로 이 국민들이 우리가 아니다라는 게 이제 밝혀진 겁니다. 그러네. 이게 이원석의 커밍아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네, 예, 맞아. 그렇게 보고요. 일단은 뭐 수사팀 강하게 반발을 해서 김경목 사법연수원 38기죠? 부부장 검사가 사표를 냈습니다. 정당하게 검사하고 다 열심히 수사하고 하라는 대로 했는데, 니네들 정치 싸움에 내가 왜 여기에 희생양이 되냐? 이래서 나는 그 감찰의 대상으로 분류된 것에 회의가 느껴진다라면서 이제 23일이죠? 23일날 사퇴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검찰이 반으로 쪼개져 있다고. 한동훈파, 그다음에 기존 공정파 이렇게 나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충이 좀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임기가 지금 9월이잖아요. 이원석 검찰총장이. 그 전에 뭔가 큰 획을 긋고 나가서 민주당 결과적으로 말하는 그 국민들에게 강한 인식을 심어주고 싶은 욕심이 있는 것 같은데 정말 공정하게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제가 짧게 여러분들 앞에 조금 정리가 필요한데 법불 악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제일 마지막에 지금 김건희 여사를 가지고 지금 문제를 자꾸 일으키니까 김민전 지금 여성 최고위 뽑혔죠, 뽑혔죠. 뽑히신 그분께서 이제 삼김 특검 하자. 그냥 이렇게 지저분하니까 자꾸 삼김 특검 하자. 김건희 여사 300만 원인데 아마 김혜경은 추정해 본게한 3억? 김정숙은 말도 못한다. 근데 이거 밝히려고 하면 억울하게 한 사람 갖고 자꾸 스크러치 내지 말고 한참에 모으자. 이렇게 해서. 삼김 특검은 가자. 예, 그래서 제가 제일 마지막에 좀 보시면 김건희 여사, 김정숙 여사, 김혜경 여사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요 제일 마지막 중요한 걸 아마 정리를 해봤는데 네 요거까지 자 지금 세 사람 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꾸 특검 가자라고 하는데 특검은 이제 권력형 비리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제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이러면서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2012년 경에 이제 결혼 전에 사인 시절에 있었던 일이고 이때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수사 1과장 때 이제 결혼을 했고 요 이후에 지금 계속 민주당이 사건 종결을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성윤 같은 경우는 밑에 검사들이 사건 종결을 올리라는 보고서를 깡그리 무시하고 지금까지 이제 김건희 여사 이 90명 중에 한 사람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라면서 이제 아예 워딩을 잡고 시작하는데 이거는 권력형 비리 아닙니다. 그다음에 김정숙 너무 많은 것 중에 몇 가지만 줄였어요. 조금만 크게 해주세요. 네. 김정숙은 문재인 정권 재임 시절의 일이기 때문에 완벽히 빼박 권력형입니다. 옷값 의혹 있죠? 200벌, 200개가 넘는 장신구, 178벌. 그다음에 버킷리스트 여행, 인도 이번에 문제가 됐죠? 타지마할. 배현진 의원하고 지금 고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집트 여행도 있어요. 일단 여행이라는 여행은 다 있습니다. 대통령 전용기 두르고 갔죠? 국고유용 할말 있습니까? 진짜 이거 관본권도 나왔잖아요. 관본권도 관본권 증거가 딱 나왔고 나왔어요. 이번에 그 휴민트 사건 CIA 그 테리 수미테리인가 테리 그 수미테리 테리 고분 수미테리 이야기하면서 국정원에서 해외 공작금으로 수미테리에게 3천 한 200불 되는 루이비통 가방 3천불 되는 뭐 돌체앤가바나 코트 이런 거 사주면서 카드로 센싱을 했어요. 샤넬 자켓이 국정원 해외 공작금 대납이었다는 의혹으로 내부 감사가 있었긴 했어요. 근데 유야무야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실에서 이번 그 수미테리 사건으로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문재인 정권을 한번 감찰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했어요. 그래서 저는 기대하는 게 대통령 기록물 봉인 해제한다. 그 서해 공무원 이래진 씨 형님 있죠? 계속 그 대통령 기록물 봉인 해제하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움직이지를 않았는데 이거를 다른 방법으로 또 해결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그 김정숙은 이 옷값 대납 어마어마합니다. 이거를 국고 유용도 있지만 국민 세금 유용, 직권 남용 다 혐의가 짙죠? 이것은 결국은 권력형 비리. 이거는 특검 대상입니다. 빼박 권력형 비리니까. 예. 그다음에 김혜경도 김혜경 마찬가지죠. 올려주세요. 김혜경도 김혜경
경기지사 시절 법카 유형이죠. 소고기 사 먹고 제사상 차리고 관용차 제네시스 타고 다니고 이제 배소연 개인비서로 부리고 배소연 그 재산이 80억 그러니까 건물주잖아요. 84억 84억. 이 건물에 대해서도 조금 이제 추적이 들어갈 특별한 거. 재산이 없던 사람이고 유산 받은 거 없는데 84억 재산을 어떻게 만들었냐? 카드깡으로 만들 수도 없어요. 근데 배소연이 재판부에서 이제 김혜경의 소고기 사 먹고 이거 다 자기가 본인이 카드 깡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84억의 재산 형성에 대해서 이제 오픈을 했는데 앞뒤 말이 안 맞죠? 요런 것들이 이제 특검 대상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 김혜경도 완벽히 빼박 권력형 비리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민주당에서 이렇게 지금 김건희 여사가 따로 안전가옥에서 이제 수사를, 그러니까 조사를 받았다는 것부터 지금 박지원부터 나와서 중전마마, 뭐 특혜 이런 이야기를 막 하는데, 그 전에 이제 권양숙, 그러니까 대통령 영부인으로서는 처음 조사를 받는 거예요. 그럼요. 수사 그런데, 받은 게 어딘데? 이것들이 어디 장소가 그러니까,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 부인으로는 처음 조사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리도 아닌데, 그러니까요. 권양숙은 뭐 나왔는데도, 응? 그러니까 그게 저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지금 뭐가 답답하냐면 국민의힘 뭐 하냐고요. 그러게. 그러니까 지금 현직 역사상 처음으로 현 영부인이 처음 조사를 받은 거 당연히 안전가옥에 조사받을 수도 있죠. 권양숙은 어땠습니까? 그 삐아재 시계부터 시작해서 저 박연차 회장 안다고 얘기했죠. 정말 그 별장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별장 입구에서부터 그 별장 별채까지 들어가는 입구까지 주차장까지도 한 10분 이상 차를 타고 가요. 엄청나네. 가다가 쉬어라고 커피숍이 입구에 있습니다. 우와, 그그 정도예요. 정도예요. 그러고도 한참을 걸어 올라가면 이제 본체가 있는 거죠. 그 본체 그래서 제가 이게 누구 집이냐 했더니 박연차 회장 별채라고 그러니까 별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거기서 삐아재 시계 받았잖아요. 논두렁 시계라고 여러분들 다 알고 이건 사건이 진실로 드러난 부분 이것도 조사받을 때 어땠습니까? 그 봉하마을 근처에서 따로 받았잖아요. 요거는 특혜 아닙니까? 요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예의상 자유우파 진영에서 예의상 아무 말안 하고 있으니까 도를 넘어서 난리를 부리잖아요. 요거 지금 그 국민의힘에서 빠르게 치고 나와야 됩니다. 그냥 내비두면요. 아, 그런가 보다. 진짜 김건희 여사 완전 악마화 시키는 거는 이제 끝판으로 가고 있거든요. 이거 빠르게 수습 못하면 정말 힘들어집니다. 이제 국민의힘에서 좀 치고 나오고, 김인천 최고위, 여성 최고위원이죠. 이제 걸리셨으니까 이제 또 조곤조곤 삼김 특검에 대해서 또 몰아쳐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삼김 특검 누가 제일 먼저 엎어질 것 같아요? 순서는 그냥 순서는 몸무게 순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몸무게 순서로 그럼 김정숙 1등, 네네네네네. 2등은 김혜경이네. 아, 예, 알겠습니다. 몸무게 미달로 김건희 여사는 특검으로 못 가는 거네. 몸무게 그것도 미달. 권력형 비리도 아니고 그러니까 몸무게 미달로 안 몸무게 됩니다. 미달로네.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김영윤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